여기는 지금 태어난 지 5일 살 된 백봉호 골개들과 택배로 받은 그 다음에 세라마 그 다음에 블랙브라마죠. 엄청 귀엽죠. 얘네도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블랙브라마는 내일이나 아마 분양 예정입니다. 이 세레마요. 조그만 녀석 세레마. 요 위에 있는 게 5kg까지 5kg 6kg까지 크는 블랙브라마. 근데 암컷은 한 3kg 좀 넘는다 하더라고요. 암컷 같긴 한데 세레마고요. 세레마죠. 요 녀석들은 백봉들. 백봉들 아주 아주 귀여워요. 오늘은 31.9도 뭐 32도 습도 72% 이 육축기가 습도가 좀 높아집니다. 이 물그릇을 제가 놨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쯤 되면 습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최대한 빨리 꺼내시는 편이 좋죠. 한 얘네는 한 11일 그 전후로 이제 빼게 될 듯 해요. 네 마리라 세 장에서 이제 비닐을 덮어서 아마 밤에는 지내게 되겠죠. 10일은 넘어야죠. 그래도 엄청 귀엽죠? 제가 모이를 줘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닭사료를 으깨서 준 거고요. 병아리 사료. 엄청 엄청 잘 먹어요. 보이시죠? 엄청 잘 먹죠? 건강해요. 전부 다. 엄청 잘 먹죠? 아이고 귀여워라. 블랙브라마도 엄청 귀엽고요. 블랙브라마가 성격이 순해요. 순하고 엄청 귀엽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커서 제가 내일이나 아마 분양을 보낼 예정입니다. 분양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상닭을 키우시는 분이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달라 하셨는데 제가 키울 예정이에요. 지금 백봉은 수컷이 한 마리, 암컷이 두 마리인 듯해요. 지금 혈이 다른 혈이 좀 좋은 백봉입니다. 이 녀석들은 근데 이 녀석들은 같은 경우는 혈이 좋을수록 이틀에 하나 정도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매일 낳다가 하루 쉬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틀에 하나 정도 알을 낳게 되겠죠. 귀여워라. 엄청 귀엽네. 엄청 귀여워. 귀엽죠? 병아리 노린자를 조금 더 주고 이거 먹어. 잘 먹죠? 아이고 귀여워라. 그리고 세라는 여전히 알을 품고 있어요. 여전히 알을. 여기서 보세요. 경계의 표시를 하고 문을 열어도 안 나와요. 이 녀석은. 여전히 알을 품고 있습니다. 세라마. 여전히 알을 품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경계의 표시를 하고 있죠? 요 안에 알이 있어요. 여전히 알을 품고 있습니다. 세라야. 세라야. 문을 열어도 안 나오고요. 모이도 얘도 바꿔줘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여전히 알을 품고 있네요. 귀엽죠? 이대로 이제 품고 있는 거죠. 알을 딱. 지금 언제 안 품게 될지. 병아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 알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오면은 요 바닥에 그 병아리 판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깔아줄 예정이에요. 나올 때쯤에서. 그리고 여기는 합사가 잘 됐어요. 이 녀석하고 이제 합사가 잘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몇 마리가 예를 들어 분양이 갈 예정이에요. 북극이가 분양이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녀석도 하나 분양이 갈 예정이고. 그러니까 두 마리 정도 분양이 갈 예정입니다. 분양을 할 예정이죠. 그리고 합사가 잘 된 듯 하죠, 꼬맹이. 그러니까 며칠을 약간씩 도망쳐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합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합사시킬 때 넣다 뺐다 하셔야지 될 듯 해요. 요 꼬맹이가 이제 합사가 잘 된 거죠. 원래 겨울에 한 마리, 두 마리, 뭐 이렇게 태어나서 한 마리. 근데 그 얘네는 알을 정말 잘 낳아요. 요 옆에 녀석들이 있거든요. 요 녀석들은 알을 정말 잘 낳아요. 저 녀석이 수컷이거든요. 알을 보통 세 마리가 하루에 한 두 알을 보시면 돼요. 한 알, 두 알, 세 알 이런 식으로 낳거든요. 저 녀석도 앉아있죠. 또 알을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을 요 녀석들은 엄청 잘 낳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봉호 골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 이제 4개월이 넘어. 이 녀석 이제 암컷이요. 전부 다 암컷이에요. 제가 지금 골랐는데 전부 다 암컷이에요. 이 녀석 이제 4개월이 넘어 알을 낳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녀석이 이제 3개월이 넘었고요. 네, 저 뒤에 요 조그만 녀석이 지금 2개월이 이제 넘었어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은 이제 혈이 좀 틀리죠. 혈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레마와 같이 컸던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세레마가 조금 육축기에서 일찍 나왔죠. 이 녀석 때문에. 그래서
같이 껐죠. 요 녀석은 제가 수탉인 줄 알았어요. 소리도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귀엽죠. 나름 북극이에요. 북극이요. 아, 북극이하고 밤토리죠. 밤토리. 요 녀석도 아주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화기, 요 녀석들이 낳은 알을 여기에 넣어서, 아니 부화기에 넣어서 태어난 녀석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소리도 내죠. 암컷입니다, 암컷.